KNUDL 2차전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자, SK 아이 테크놀로지, LG 에너지 솔루션, 2차전지 소재 부품까지 13 2차전지 소재 부품. 별표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보자고요.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은 다 제낀다. 자, AFW 먹거리가 없어요.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. 아이티엠 반도체, 자, 성원인텍, 파워로직스, 대한유화, 세노텍, 매집을 하는 모습인데 재무를 한번 봅시다. 34% 저평가, 1192억, 성원인텍, 실적 좋고 재무 좋죠? 이쁘네, 성원인텍. 파워로직스 15% 프리미엄 붙어있고 2400억짜리 적자. 한 번 더 내려오겠네요. 프리미엄은 226% 2조짜리 매집 좀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. 시총이 너무 커, 무거워. 세노텍 재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. 프리미엄이 182% 877억 일단 턴어라운드 했고요.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는 게 그게 단점인데, 차트선은 이뻐요. 세노텍, AFW, 서원인텍, 이 세 가지만, 2차전지 소재에서 볼만한 게 이 세 종목이네요. AFW, 서원인텍, 세노텍, 요 정도, 2차전지 소재에서 올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.